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킹타워는 13대13 동일한 조건입니다. 호그라이더 오는 거는 고블린 오드막, 고블린 오드막으로 막아줍니다. 4대5 교환하고 5마리 창고블린 넘어갑니다. 영광로 나왔죠, 영광로. 미니언과 파이어 스피릿을 같이 잡기 위해서 마법사를 선택했고요. 지금 저 위치에 용광로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남은 체력이 안 보입니다. 남은 체력이 안 보여서 파이어볼을 던질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속으로 숫자를 세는 수밖에 없어서 그게 더 어렵습니다. 파이어 스피릿이 두 번 나올지 세 번 나올지 그거를 예측하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보이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파이어볼을 던져줬습니다. 파이어 스피릿 3마리 2마리 1마리 페스터 데미지 들어옵니다. 용광로에 이은 바바리안 오드막 바바리안 두 마리 건너옵니다. 엘릭서 정지에서 뽑아주고 바바리안으로 호그라이더 방어해줍니다. 오른쪽에 넘어오는 발키리는 발키리로 그리고 감전을 통해서 미니언을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아자! 지금 용광로와 프린세스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건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바바리안 오드막과 프린세스를 한 번에 때려주고 발키리가 가는 동안 미니언즈 오 잘 들어갔습니다. 오그라이더 700까지 오 파이어볼 지금 아끼겠습니다. 통나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프린세스가 나오면 지금 던지려고 했는데 프린세스를 안 던지고 있죠. 파이어 스피릿을 감전을 정리해줬고 바바리안과 오 지금 1400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1300대 1700 바바리안 파이어볼 대기 54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아, 17초 남았습니다.
프린세스 3마리 보셨나요? 완전 방어에 실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